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화엄경 이색안품 공부 좀 하겠습니다. 1년 번호 57번이 되겠습니다. 보살은 10가지 궁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궁전, 세속에서는 궁전이 왕이 거처하는 곳을 이런 말입니다. 왕이 거처하는 곳이 궁전이죠. 따라서 법왕이 거처하는 곳도 역시 궁전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궁전이라는 말을 잘 쓰죠. 부처님이 사시거나 보살이 사시거나 최고 훌륭한 그런 거처를 궁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정말 세상에 사는데 세 가지 가장 큰 조건이 있죠. 의식주입니다. 먹는 것하고 입는 것하고 그 다음에 머무는 장소. 그래 이제 머무는 장소가 궁전이 되겠습니다. 참 누구든지 최소한의 머무는 장소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그 집이든 평수가 얼마든 무엇으로 꾸몄든 상관없이 여기서 보살이 갖고 있는 10가지 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정말 정신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보살은 궁전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머물 곳 없어서는 안 되고 당연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뭐 안에서 머물든지 아니면은 밖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든지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궁전입니다. 보살이 사는 궁전. 불자여 보살 마사는 10가지 궁전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리심이 보살의 궁전이니 항상 잊지 않은 연고인이라. 그렇습니다. 보리심은 첫째도 보리심을 지녀야 되고 둘째도 보리심을 지녀야 되고 셋째도 보리심을 지녀야 됩니다. 보리심이 그가 사는 궁전입니다. 보리심은 뭡니까? 중생을 위하는 마음. 이타심. 또, 특히 이제, 깨달음의 지혜와 아주 참큰 자비심. 지혜와 자비가 담뿍, 들어있는 그런 그 마음이 보리심이고, 그것이 곧 불심입니다. 보살은 그것으로서 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는 데야 논둑인들 어떻고 밭둑인들 어떻고 나무 미친들 어떻고 들판인들 어떻습니까? 정말 보리심이 있어야죠. 보리심 하나만 제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보살이 사는 아주 훌륭한 거처가 되겠습니다. 항상 잃어버리지 않는다. 항상 잊지 않고 지닌다, 망실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보살은 보리심 잊어버리면은 그건 보살이 아닙니다. 또 조금 욕심을 낸다면 불자가 아닙니다. 불자는 보리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리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고 하니 우리 불자들은 길을 가다가 동물을 만나면은 발보리심 하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또 어쩌다가 이제 실수로, 개미를 밟아 죽이게 되든지, 아니면 모기를, 죽이게 되든지, 그렇게 할 때도 반드시 발보리심 하라. 우정 죽여놓고도 발보리심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와 같이, 참 보리심이야말로, 모든 뜻있는 사람들, 불법에 마음을 낸 사람들,
인간으로서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거처, 머무는 곳입니다. 그냥 머무는 곳이 아니라 궁전, 궁전이라고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보리심입니다. 그 다음에 열 가지 착한 업과 복덕과 지혜가 보살의 궁전이니 욕계의 중생을 교화하는 연고인이라. 그렇습니다. 십선업도 열 가지 착한 일, 그걸 이제 십악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십선업도가 되고 또 십선계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흔히 불살생, 살생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사음하지 않는 거, 망어를 하지 않는 거,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 거,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 아이고, 선거 때 뭐 얼마나 말이 그 험합니까? 거짓말도 막 사정없이 하고, 비판하는 말도 크 사정없이 하고.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비판받지 않으랬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런 구절도 모르는지 어째 그렇게 비판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비판하는 말, 또 험한 말, 막말. 그 막말 하다가 그 뭐야 그 당에서 쫓겨나고 제명당하고 그리고 그 막말을 어째 그렇게 그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이라면 소위 지성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만 명 국민의 대표인데 그만치 이제 지성이 있고 교양 있고 모든 것을 인간으로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는데 그 막말을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악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그 막말입니다. 참 안타깝죠. 악구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기어 비단길 같이 입에 바른 발린 말, 그야말로 헛된 공약, 헛된 공약, 빌공짜 공약, 헛될 공짜 공약 이런 것 하지 않는 것, 그게 이제 비단길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탐욕 부리지 않는 것, 지나치게 자기 분에 넘는 탐욕을 부리다가 폐가 망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탐욕 부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화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삿된 소견을 내지 않는 것. 삿된 소견, 인과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과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삿된 소견을 내지 않는 것이 됩니다. 다시 한번 거론하면 살생하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않는 것, 사음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두 가지 말을 하지 않는 것, 또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 비단길 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 탐욕 부리지 않는 것, 진심을 내지 않는 것, 삿된 소견을 내지 않는 것, 이러한 것들이 십선업도입니다. 그 다음에 복덕과 지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복덕과 지혜까지가 보살의 궁전이다. 그것으로서 욕계 중생들, 욕심세계의 중생들을 교화하는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그 궁전에서 십선업도하고 복덕과 지혜 이것을 가지고서 이 욕계 중생들 욕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고 가나오나 난무하고 있는 그런 욕심들 그런 중생들, 그 속에 사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그 보살은 그런 궁전에 삽니다. 십선업도와 복덕과 지혜의 궁전에 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 범천이 머무는 선정이 보살의 궁전이니 세계의 중생을 교화하는 연고이니라. 이제 욕계 위에서 이제 한층 더 올라가면 이제 색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는 이제 사선정이 이제 필요하고 또 그것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그런 그 중생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네 범천이 머무는 선정, 사범주 선정,
그것이 이제 거기에서는 또 보살의 궁전이 됩니다. 욕계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죠? 십선업도 하고 복덕과 지혜, 이것이 이제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서 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또 이러한 선정이 또한 보살의 궁전이 됩니다. 색계의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거천에 나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니 모든 번뇌에 물들지 않은 연고인이라. 정거천은 이제 가장 깨끗하게 그 사는 그 하늘이라고 해서 사선천에서 이제 가장 높은 곳이 정거천입니다. 거기에서 사는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거기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중생들을 보살이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또한 보살의 궁전이다. 일체 번뇌에 물들지 않은 연고인이라. 거기서는 이제 깨끗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일체 더러운 번뇌, 아주 그 속을 썩히는 그런 그 골치 아픈 그런 번뇌, 그런 것에 물들지 않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태어나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어려운 곳에서 떠나게 하는 연고이니라. 무색계천에 이제 중생들을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러잖아요. 삼계를. 우리는 욕계에 살고요. 그 다음에 수준이 좀 높은 사람들은 색계에 살고, 또 그보다 더 이제 수준 높은 사람들은 이제 무색계천에 산다 그래요. 그 보살이 그런 데 사는 중생들까지도 깨달음으로 인도해야 하니까, 또 그 무색계천에 이제 태어나는 것이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색계천에 태어나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든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번뇌를 끊게 하는 연고이니라.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자견 세계라고 해서 물든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죠. 아주 그 잡되고 그 온갖 것에 오염이 되고 한 그런 그 세계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려면 또 거기에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 세계에 태어나야 돼요. 그럴 경우는 또 보살의 궁전은 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번뇌를 끊게 하는 연구인이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현재 내전에 있는 처자 권속이 보살의 궁전이니 옛날에 함께 수행하던 중생을 성취하는 연구인이라. 그렇습니다. 나와 인연 있는 사람들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나의 일가 친척들 모두 누구라고요? 옛날에 함께 수행하던 사람들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그들은 역시 과거에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한 집안에 이런저런 이제 친척들을 다 포함해서 한 20명쯤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이제 이러한 그 정법을 만나서 제대로 이제 불법 수행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 그들 19명이나 되는, 부처님이라고, 한 위대한 성인을 전혀 모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과거에 함께 수행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 그런지도 모르고요, 사실은. 그래서 처자 권속들이 보살의 궁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처자 권속들이 다 보살의 궁전이다.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니까. 또 그들은 또 옛날에 함께 수행하던 중생들이니까. 그들을 다 성취해야죠. 인연이 가까운 사람들, 그래도
제도하기가 쉽습니다. 인과의 이치를 설명하더라도 무슨 뭐 큰 행사 때나 무슨 명절이나 이럴 때 친척들이 만나면은요, 은근히 그 인과의 이치를 슬쩍 한번 그 이야기를 해서 깨닫게 해주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또 성경에도 있듯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지 우리는 이 세상에 공짜는 전혀 없다. 뭐든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거. 아, 부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 또는 인연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 한마디씩 전하는 거.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참 훌륭한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 길입니다. 가르치는 사람 큰 복이 돼요. 듣는 사람도 복이 되지만은 부디 이제 그런 그 어떤 그 소신을 가지고 우리 불자들이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전륜왕과 사천왕과 제석천왕과 범천왕이 보살의 궁전이니 자제한 마음을 가진 중생을 조복하는 연고니라. 요거 이제 좀 눈을 좀 그 멀리 돌려서 전륜왕, 사천왕, 제석천왕, 범천왕, 뭐 그 어디에도 이들 뭐, 제석천왕, 범천왕, 천상의 왕이라 하더라도 역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중생이라고 그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 그 보살은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들을 보살의 궁전으로 생각하고 함께 더불어 살면서 그들을 이제 교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진 그런 자제한 마음을 가진 중생을 조복하는 연고인이라. 왕들은 뭐 정말 마음이 자유자재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아닙니까? 뭐 심지어 작은 전에 주지도 뭐 지 마음대로 하고 대통령도 지 마음대로 하고 뭐든지 장이 됐다 하면 전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기 저 법무사에 어떤 지금 그 소임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국장인가 그런데 그 전에 주지도 좀 그 했었어요. 다른 전에 주지도 했는데. 야, 주지하면 뭐 좋은 점이 뭐가 있나? 뭐 때문에 그 시간도 많이 빼앗기고 공부할 시간도 그 없고 그럴 텐데 주지하면 좋은 게 뭐 있나?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하는 게 주지로서 제일 권한이고 제일 좋은 점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참 여기도 뭐라고 사천왕, 제석천왕, 범천왕이 보살의 궁전이 자제한 마음을 가진 중생을 조복하는 연고인이라. 그렇게 뭐 마음대로 그 장관 해봤자 무슨 큰 소득이 있습니까? 그거 다 교만이고 지나친 그 오만한 마음이고 그렇죠.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진 중생을 조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런 데 처한 사람들까지도 궁전으로 삼아서 교화한다 이런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보살의 행에 머물러 신통에 유의하며 자유자재하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니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지혜에 잘 유의하는 연고인이라. 그렇습니다. 좀 여기는 그 대상이 조금 이제 수준이 높은 그런 그 분들인데요. 모든 보살의 행에 머물러 신통에 유의하며 자유자재하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니 신통을 가지고 자유자재한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상당한 수준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아직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살은 그들을 궁전으로 삼아서 모든 선정과 해탈과 삼매와 지혜에 잘 유의하는 연고인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으로서 그들을 이제 교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 계신 데서 위의 없이 자제한 일체 지혜왕의 정수리에 물을 붓는 수기를 받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니 이것이 신이 열 가지 힘으로 장엄한 때 머물러서 모든 법왕의 자제한 일을 짓는 연고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수행으로서 제일 이제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제 지혜왕의 정수리에 물을 붓는 수기를 받는 것. 앞으로 부처님을 이어서 또는 부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부처님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인정 또 보증 이런 것이 이제 수기죠. 정수리에 물을 붓는다 하는 표현을 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수기를 받는 것이 보살의 궁전이다. 그러한 수준에 이른 사람까지도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보살은 그 교화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뜻이죠.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법으로 정수리에 물을 부어 모든 세간에서 신통한 힘으로 자제함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보살이 궁전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그 법, 궁전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법을 잘 터득해서 그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법으로서 정수리에 물을 부어 모든 세간에서 신통한 힘으로 자제함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8번이 되겠는데 난득행을 답하다. 보살은 열 가지 조화함이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즐길 낙자 또는 조화할요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는데 열 가지 소락 즐기는 바가 있다. 또는 좋아하는 바가 있다. 무엇이 보살이 좋아하는 게 있겠습니까? 보살이 좋아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얼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스치고 지나가지요. 나는 환경을 좋아한다. 아니야, 나는 금강경을 좋아한다. 나는 법화경을 좋아한다. 나는 유화경을 좋아한다. 나는 뭐 기도를 좋아한다. 나는 법당에 가서 부처님에게 절하는 게 그래 좋더라. 뭐 이런 것만 떠오른다면 그 뭐 훌륭한 불자입니다. 훌륭한 보살입니다. 나는 뭐 그것보다는 나는 뭐 봉사가 좋다. 좀 아무래도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어떤 도움이라도 도움을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그런 것이 나는 참 좋다. 나에게는 아주 마음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이쯤 되면 이제 그건 뭐 정말 뭐 거의 완전한 보살님이죠.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조화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가장 바른 생각을 좋아하니 마음이 산란치 않은 연고이니라. 정념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바른 일정자, 생각념자. 가장 바른 생각을 좋아하니. 그것은 이제 마음이 산란치 않은 연고이니라. 그렇죠. 정념을 딱 견지하고 있으면은 마음에 무슨 산란한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음이 전혀 산란치 않습니다. 정념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정념을 갖지 못해서 마음이 산란하고 산란하면 또 일을 저지르게 되고요. 일을 저지려서 그 어려운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되고 거기서 또 헤어나온다고 또 얼마나 손해가 많고 많은 세월이 흘러갑니까? 그 정념, 바른 생각, 재산이 아니면은 취하지 않는다. 그 재산이 아니면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바른 생각, 바른 생각으로서 정말 내 분에 맞고 정당한 이익,
그것만이 취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좋아하니 모든 법을 분별하는 연고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좋아한다. 그 지혜가 있어야 부처님의 법, 법을 잘 분별하죠. 이게 뭐 소승법인가 대승법인가 이건 방편법인가 이거는 뭐 정말 진실한 법인가 요의 불이 불요의 그랬지 않습니까? 요의경을 좋아하고 완벽한 가르침을 좋아하고 완벽하지 아니한 가르침을 좋아하지 말라. 이 요의 부리부리 완벽한 가르침에 의지하고 완벽하지 못한 가르침을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이 열반경에서 유언삼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이게 이제 요의경인지 불요의경인지 완벽한 가르침인지 불완전한 가르침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좋아하니 모든 법을 분별하는 연고이니라. 그 법, 많고 많은 법을 잘 분별해야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설해진 법이고 이 법은 어떤 경우에 설해진 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이것은 이 법은 우리 동네 누구에게 그 이야기해주면 딱 맞겠다. 뭐 이런 그 생각도 떠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부처님 계신데 가기를 좋아하니 법문 듣기에 싫어함이 없는 연고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에 가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환경을 설한다면 그 환경 설하는데 가야죠. 뭐 몸으로 꼭 가야 합니까? TV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여마실이라고 하는 그 카페에서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책을 통해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부처님이라는 게 깨달은 사람이 계신데 깨달음의 가르침이 있는데 가기를 좋아하니 법문 듣기에 싫어함이 없는 연고이니라. 아주 훌륭한 법문 아주 정말 그 대승 보살 법문을 듣는데 싫어함이 없는 연고이니라. 그래서 깨달음의 가르침이 있는 곳 또는 부처님이 계신데 또는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는 곳 이것을 전부 모든 부처님이 계신데 가기를 좋아하니 보살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거기에 가야 이제 제대로 된 법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든 부처님을 좋아하니 시방에 가득하여 가없는 연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다 좋아한다. 시방에 가득하다. 가득해서 가이 없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혜의 눈이 활짝 열린 상태입니다. 그냥 뭐 어떤 특정의 부처님을 두고 지적해서 말씀하는 일이 아닙니다. 두두물물이 전부 조사설의가 있고 초목초목 낱낱 사물 하나하나마다 전부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그런 그 안목입니다. 그래야 시방에 가득하죠. 가히 없죠. 시방에 가득해서 가히 없다. 부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이 열린 상태입니까? 그 다음에 또 보살을 좋아하나니 자제하게 모든 중생을 위하여 한량 없는 문으로 몸을 나타내는 연고이니라. 보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처님보다 한 단계 더 높습니다. 왜냐? 자제하게 모든 중생을 위하여 한량 없는 문으로 몸을 나타내는 연고이니라. 뭐 우리가 이제 부처님 다음 보살 위에 이제 부처님이다라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대승불교에서는요 부처가 되고 나서 다시 보살이 되어서 보살의 역할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생 제도한 그 일은 보살을 행위니까요. 그래서 보살을 어떤 의미에서는 더 높이 보기도 합니다. 왜냐?
보살을 좋아하는 이유는 자유자재하게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것이 이제 부처님 마음이니까, 불교의 마음이고, 불보살의 화두니까요. 한량없는 문으로 몸을 나타내는 영군이라, 중생제도 하려면 중생이 있는 곳마다 자꾸, 한량없이 몸을 나타내야 되겠죠. 이러한 그 가르침이 그 우리의 그 일상생활과 내 수준에 얼른 뭐 개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참 보살의 경지가 환희심 나고 좋습니까? 이러한 그 경전의 말씀을 아주 그 환희롭게 우리가 듣고 읽고 또 거기서 이제 어떤 그 신심과 기쁨을 느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그 보살의 수준과 혼연 일체가 됩니다. 그런 거 내 현재 상태가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삼매문을 좋아하니 한 삼매문에서 모든 삼매문에 들어가는 연구인이라 그렇습니다. 일체 삼매를 다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한 삼매문에서 일체 삼매에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삼매 하나 통달하면요 일체 삼매가 다 통달이 됩니다. 뭐 하나하나 한 가지를 완벽한 삼매로 이루기가 어렵지 한 가지의 완벽한 삼매를 이루면 그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금방금방 그냥 바로바로 삼매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라니를 좋아하니 법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중생에게 주는 연고인이라 그랬습니다. 다라니는 뭡니까? 총지. 우리가 이렇게 황경 공부를 한 구절 하면은 이것을 전부 다 기억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상태가 다라니입니다. 그것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보살은. 왜냐? 법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중생에게 주는 연고라 그랬어요. 아, 이 화엄경법을 다 지녀가지고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중생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잘,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깨우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내가 늘 부러워하는 그런 그 일입니다. 제발 좀, 표현하고 싶을 때 아주 적절한 그런 그, 경전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부연 설명을 참 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그 꿈을 늘 가져봅니다. 또 걸림없는 변제를 좋아하니 보살은 그렇습니다. 걸림없는 변제를 좋아하니 한 글자와 한 글귀를 말할 수 없는 급을 지나도록 분별하여 연설하되 담이 없는 연고인이라 그렇습니다. 걸림없는 변제 이것도 또 부처님 경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늘 소개하는 저 같은 경우는 늘 이렇게 참 마음에 바라는 바입니다. 걸림없는 변제 보살은 당연히 걸림없는 변제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글자와 한 글귀 하나의 이치 가운데서 한 말씀 한 구절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급을 지날도록 아무리 오랜 세월 지날 때까지 그것을 분별하고 부연 설명하고 적절하게 중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춰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오랜 세월을 한 구절을 가지고도 뭐 일체유심조라고 합시다. 일체유심조를 가지고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오랫동안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없이 하는 그런 그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제를 좋아한다 그렇습니다. 아주 참 마음에 드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입법 이세간품 이것을 이렇게 미련을 갖고 늘 이제 보고 환희심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이 소참품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나눠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참 좋은 구절들이죠. 그 다음에 바른 깨달음 이름을 좋아하니 일체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문으로 자신에게 바른 깨달음 이름을 나타내 보이는 연고이라 그렇습니다.
정각을 좋아하는 거, 아, 당연한 거죠. 모든 불자들은 다 바른 깨달음 좋아합니다. 전부 좋아합니다. 근데 보살이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일체 중생을 위하여 한량없는 문으로 자신에게 바른 깨달음 이름을 나타내 보인다. 중생들에게 내가 정각 이루는 모습을 더 보이고 또 거기서 진리의 깨달음을 넉넉하게 착착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고 그 가르침에 감동을 드릴 수 있다면 참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법륜 굴기를 좋아하니 온갖 외도의 법을 꺾어버리는 연고인이 이것이 여린이라. 궁극에는 법륜 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정각 이루면 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전 법륜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정각을 이루고 시성 정각하고 나서 환경을 설했습니다. 처음 정각을 이루고 환경을 설했어요. 앉은 자리에서 그게 법륜 굴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보살행이에요. 부처님도 보살행입니다. 법륜 굴기를 좋아하니 온갖 외도의 법을 꺾어버리는 연고이다. 그랬어요. 온갖 외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자기 업대로 이해하고 자기 업에 맞게만 설명하고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불교 안에서 특히 그렇게 많아요. 자기가 공을 들인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아합니다. 참 큰 문제죠. 거기서 헤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뭐 꼭 외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서는 이제 외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외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데서 이제 헤어나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의 위 없는 법의 즐거움을 얻느니라. 여기 이제 보살은 열 가지 즐거움이 있다. 보살의 열 가지 좋아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정말 뭐 이러한 구절에 이러한 단락에 제가 참 심취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